안녕하세요. 나를 위한 디지털. 오늘은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단 한 동작만으로 센스 있게 한 번 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.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우선 휴대폰에서 카메라를 켭니다. 보통 우리는 구도를 잡고 완벽한 스마일을 보고 난 다음 하나, 둘, 셋을 외치고 손가락으로 한 번 눌러 사진을 찍습니다. 처음엔 웃지만 한 번 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째 좀 여기서 우리는 단 한 동작만 바꾸려고 합니다. 손가락으로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닌 쭉 길게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연사로 찍히는데요. 단체 사진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표정이 이상한 것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면 연사된 사진 중에서 베스트 컷 딱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요. 길게 누를수록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지겠죠. 동작은 센스 있게, 선택은 엣지 있게. 기종에 따라 연사 촬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요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길게 눌러도 연사가 되지 않아요. 이럴 때는 왼쪽에 모드를 눌러 연속 촬영을 선택한 후 연사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. 나를 위한 디지털, 이번 시간에는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단 한 동작만 바꿔서 센스 있게 찍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